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휴가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휴식을 가졌어요.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줄기차게 비가 쏟아지듯 제가 간 곳에서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함께 비가 쏟아지는 그 수영장에서 비를 맞으며 이 물이 빗물인지 수영장 물인지 잘 모르는 그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서로 물을 튀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냈고요. 또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있으세요. 그 외할머니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데 저희 부모님 집 1층이고 저희 외할머니 댁이 바로 위층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외할머니를 모시러 위쪽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외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손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제 그 외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외할머니가 저한테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를 붙잡고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분명히 외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다니고 키워 주셨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윷놀이하고 많이 놀았어요. 그땐 게임이 없었으니까 둘이서 맨날 윷놀이하고 제가 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내가 이겼다고 막 즐거워하고. 근데 지나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나하고 놀아준 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외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그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려가면서 그렇지 어릴 때는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붙잡고 데리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내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가는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갑니다. 시간은 가고 날이 갑니다. 어릴 때는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다녀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듯이 반대로 제가 지금은 제 아들하고 놀아주고 있지만 언젠가 어느 날 제 아들이 제 손을 붙잡아 줄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시간은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젊은 날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요.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 세상에서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누구도 시간 앞에서 저항할 수 없어요. 시간은 가고 날이 가고 우리 몸은 쇠약해져 가고 늙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되었든 시간은 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억구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 억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거죠. 누가 했던 말인가 찾아보았더니 18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젊은 날에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달아지고 낡아집니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늙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시간이 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그 시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이왕 우리의 인생을 드릴 거라면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를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갔을 때 난 녹슬었어요가 아니라 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우리의 인생, 분명 끝이 있을 것인데 그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신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도입되는 바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바로 직전주에 그분이 여리고 성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나라인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식민지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그러면 로마를 향해서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이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돼줄 거라고 그들은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 가지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거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될 것이므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퍼져가고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은 비유의 시작입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비유의 이야기만으로는 실은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왕위를 왜 어디 딴 데 가서 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쉽게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금 예수님 당시의 왕은 바로 헤롯 왕,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들이 그곳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독립해서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가서 왕이 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이곳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이 될 사람인데 그가 먼 어떤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귀인, 이 귀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귀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귀족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온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지금은, 지금 초림 당시죠. 초림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무궁토록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림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신다고요? 아멘.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실 뿐이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 다시 오실 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확신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영적인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무엇을 보게 하는가? 마귀는 언제나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세상 권세,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영광만을 보게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눈에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영화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시들고 쇠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나 망할 세상의 권세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그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질 권세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다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해주는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종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귀족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바로 이 종들에게 주인은 열 문화를 맡깁니다. 열 명의 종에게 열 문화를 맡겨요.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이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거라, 분명하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인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귀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절단까지 보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 아멘. 영적 세계에는 뭐가 없다고요?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립 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 귀족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반역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종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닌 사람은 오늘 본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종이거나 반역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마귀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세상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종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내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은 진짜 현실과는 정확하게 반대의 이야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책임을 못 지니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든지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언제 제일 평안하냐면은 종이 주인 위에 살 때 제일 평안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평강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의 비전은 주인의 명령이다. 종의 비전은 주인의 명령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열 명의 종에게 이 주인이 주는 명령이 있어요.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그 한 문화씩을 맡기고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이죠. 여러분, 종은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만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주목해서 그 주인의 명령을 이루면 종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인생에 언제 문제가 시작되냐면은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는 자기 비전, 자기 소망을 찾아다닐 때 그때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종은 본래 주인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인데 주인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소망만을 추구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할까요? 내가 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종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이루는 종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명령을 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뭘 원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때 내 인생에 진짜 만족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비전을 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명령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복잡했던 인생이 단순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 명령을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나오는 두 종은,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두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주인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두 종은 주인을 좋은 분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주인은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이 이 종에게, 이 종들에게 열문화를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해서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주인은 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은 종들이 벌어온 열문화, 종들이 벌어온 다섯 문화를 주인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인은 오히려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다섯 문화 남겨온 종에게는 다섯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종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세 번째 종은 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가? 세 번째 종은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주인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고요. 주인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가져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자꾸만 내 것을 뺏긴다고, 자꾸만 뺏긴다고만 여긴다면 인생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화는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 똑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세 종에게 주는 달란트 액수가 달랐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열 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이 묵상했어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 아멘. 동일한 문화가 나누어지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오해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인생이 힘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는 한 문화인데 저 사람한테는 두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여기면 그에게 한 문화가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아예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모두에게는 동일한 문화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느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한 문화만큼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한 문화만큼의 기회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도 한 문화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세요. 당신에게도 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멘. 한 문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상황을 보니 난 한 문화가 없는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황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니 내 삶에는 한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두에게는 동일한 문화가 나누어져 있으니 내 삶의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 문화만큼의 기회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나쁜 상황이라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좋은 상황이라도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거예요. 나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기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요. 절대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라도 있었으면 좀 들었을 텐데 그 아버지 학교도 없고 좋은 아버지 아니라서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집안에 태어난 요셉. 형들을 너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왕따를 시킬 뿐만 아니라 왕따를 시키다 못해서 아예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갈수록 태산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수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죄수가 된 그곳에서 여러분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수에서 일약 애굽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죠? 여러분 요셉이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애굽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리지 않았다면은 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되짚어서 보니까 최악의 상황, 역기능적 가정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나요? 여러분, 요셉처럼 난 노예로 팔려버렸고 누명을 썼고 난 죄수가 되었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이 가장 좋은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상황 자체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건 한 문화를 받은 상황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에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입에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던졌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배에 꽉 차게 물고기를 다시 잡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로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 인생이 어떤 일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에게도 한 문화는 주어져 있다.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십시오. 영적인 관점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제 삶을 돌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문과 출신입니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영문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문을 알지 못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어이없는 웃음을 웃고 계신데 제가 그랬어요. 영문을 모른 채로 영문과를 들어간 거예요. 저의 평생의 장래 희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 과학자가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줄기차게 과학자였습니다. 전 과학자예요. 전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전 과학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영문과를 가게 돼버린 거예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예. 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들어갔는데 적응이 안 됐어요.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할렐루야.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잠깐 설명해드리면, 그때 제가 입학 당시에 저희 인원이 127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17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러워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계신데요, 부러워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괴로웠어요 정말. 보통 다니면은 여자 한 10명이랑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보고 하셔. 그래서 식당 가면 항상 식판 10개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제가 줄기차게 과학자가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분명 이과 체질이었어요. 이과는 답이 분명하거든요.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답안지 써도 별로 쓸 게 없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게 답지죠. 그런데 이 영문과를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A는 B다가 아니라 B가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과정이. 그래서 저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분명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분명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단순하게 쓰는 거예요. 썰을 풀지를 못해요.
인생이 매우 힘들었죠. 특히 더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면은, 거기 남자가 17명이 있었는데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 예. 영문과에 가는 남자는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평범하지가 않아요. 대화가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뭐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으면. 예, 늘 문학과 시와 뭐 인생을 논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적응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드리면 그과에 우리 선배님을 예로 들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이모 목사님이신데요. 예. 평범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적응이 안 됐어요. 극과 적응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네. 적응, 4학년 되니 약간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도 썰을 풀 수가 있더라고요. 졸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극과를 왜 갔을까? 정말 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극과를 왜 갔는지 신학대학원에 가서 알았어요. 신대원을 갔더니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대원을 갔더니 이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문학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4년 내내 시와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시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가만히 돌아봤더니 그게 말씀 묵상이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귀납법적 성경 연구예요. 놀랍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갔었구나. 신대원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 잘 갔다. 정말 잘 갔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구나.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 있고,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난 한 문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스스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계시다면 그 모든 상황은 바뀌고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문화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에게도 한 문화가 있다. 아멘. 눈이 열릴지어다. 삶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귀족은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아멘. 귀족이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을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근데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이 세 종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 종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이 나는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네가 받아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다섯 거울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인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을 본다. 아멘.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와 동일합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해주는 말 속에 단 한마디도 능력에 대한 칭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열문화를 남겼구나,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뭐 했으니?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둘 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내 인생의 능력을 보셨다면 저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거든요. 근데 이 태도는 내가 오늘 마음만 먹으면 바뀌는 것이거든요. 능력은 마음만 먹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태도는 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또 안 보시는 거 있죠? 주님은 당신의 외모도 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예. 너무 견적 뽑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린 주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내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바뀝니다. 충성된 마음을 오늘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되면 좋은 결과가 뒤따라온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엉뚱하게 묵상합니다. 역시 주님은 열문화 남겨 좋아하시는구나.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열문화 남겼기 때문에 충성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열문화가 남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열문화가 중요한 것이냐? 주인에게는 열문화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는 내가 어떤 실적을 내고 어떤 업적을 성취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난 주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지 않아요. 원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열문화를 남긴 게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열문화는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은 왕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열문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은 종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충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면 좋은 결과가 와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와 함께 연결하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충성된 종치고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 종이 없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충성되면 좋은 결과가 올까요? 그 까닭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나서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내 대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 명령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명령은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고 약속이 더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가라. 그러나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 혼자 하는 일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결과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멘. 결과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예요. 충성됨.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가고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충성과 이 믿음은요, 원어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영어로 보시면은 충성은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충성이 어떻게 나오죠? 주님이 좋은 분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디서 나오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대한 영적 그 정체성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충성되면 권세를 얻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권세를 주셔요. 참 그 역설적이죠. 참된 종이 되면 참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 골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 굉장히 크죠? 근데 그 큰 영적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 무릎 꿇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번 말씀드렸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합니다. 가장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가장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인이 되어야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당신이 종이 되어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종이 되세요.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 권세와 권위를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 인생이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 죄인의 인생,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그 인생은 자유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실은 죄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음란의 죄에 빠질 때 그때 내가 자유롭게 음란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란의 그 권세에 내가 결박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지 못하죠.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에서 왜 헤어나지 못하죠? 내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그 죄의 권세에 내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결박되어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의 상태는
자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 결박된 죄의 종된 상태입니다. 언제 자유가 올까요? 언제 자유가 오죠? 오늘 말씀대로의 죄의 권세보다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작은 권세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에게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에 강한 자가 와서 그 약한 자를 몰아내고 그 강한 자의 집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생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인생에 자유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난 통치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전에는 음란한 이 죄의 습관에서 내가 도무지 벗어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느 날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생인데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신기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사랑할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이해할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가 내 인생에 오기 시작해요. 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종이 되었을 때예요. 참으로 종이 되세요. 참으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아멘. 오늘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마다 오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음란의 영이 떠나갈 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올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세 번째 종이 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천에 싸서 보관하고 있던 종이었어요. 주인에게 말했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엄한 분이라서 두려웠습니다. 주인님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주인은 책망합니다.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한 이유는 뭘까요? 이 종이 돈을 많이 못 남겨서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 문화 남기는 것은 주인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주인에게 의미 있는 것은 종의 태도입니다. 종의 마음이에요. 이 종이 주인의 책망을 받은 것은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종이 종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탈했죠? 분명 주인이 종에게 뭐라 했나요? 이 문화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명령했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에요. 이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그 순간부터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닌 그 순간부터 이 종은 주인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은 가진 문화도 뺏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주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종이 종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인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일의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이 종이 두려웠어요. 이것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이라면 일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은 주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보관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관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 종은 보관했습니다. 한 문화를 보관했어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았죠? 재산에 손실이 없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았죠? 주인의 뜻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뜻은 이 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뜻은 이 종이 주인이 준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놀라운 특권, 도전할 수 있는 그 특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관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보관한다고 그대로 보관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보관하면 녹슬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나 달아서 없어지나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녹슬어 없어지면 아무 일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고 달아서 없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께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망하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교훈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시고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러면 갈수록 풍요해지고 갈수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향을 잡으세요. 방향을 주님께 잡으세요. 반대 방향으로 잡지 마세요. 반대 방향으로 잡으면 지금은 많고 좋아 보여도 갈수록 나빠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 내가 서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서 있는데 내 차가 너무 안 좋아요. 내 차는 고물차예요. 중고차, 정말 고물차. 근데 옆을 봤더니 스포츠카가 서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빨리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 차예요. 왜냐하면 제 차는 상행선에 서 있고 그 차는 하행선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점점 더 서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차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행선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장 좋으신 분, 내 인생에 특별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똑같은 문화를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회로 초대하십니다. 보관하지 말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 말고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 나빠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한 문화, 내게 주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관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생,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인생,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내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그 소망 있는 사람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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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을 주게, 영의 주님께 나 주.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에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인생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영적 확신이 있다면 주인 되시는 나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종의 자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해 주님 주신 그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내가 보기에 가장 나빠 보이는 이 상황이 실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기적의 시발점임을 내가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비전은 주인의 명령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실은 주인의 명령이 아닌 내 뜻을 쫓아갔기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되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룩한 사명, 오늘 우리 인생이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리게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니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내 꿈이 아닌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인생 내 뜻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